오늘 파워블로그 초청 찾거나 혹은 머리거나 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책 콘서트 겸 저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는 현재 트위터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책을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또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에 대해서, 저희 민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엘입니다. 오늘은 저자분만이 주인공이 아니시고 여기 참가하신 모든 파워블로거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번을 기회로 서로 친분을 쌓고 파워블로거들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놓기에 밤만의 새 로마도가 운세대로 밤비에 어느 날 호기심에 가득 찬 애벌레가 대롱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대롱이 끝이 보이자 무서워진 애벌레는 저도 모르게 밑을 내려다보았다. 오제 여사님 맞죠? 우리 아리엘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은 나갔지. 여긴 밤문화가 메인이잖아. 밤문화 맞다. 여긴 부에노스아이레스지. 로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오제 여사의 말이 옳다. 오케이 김이라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 힘겨운 길을 걸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출발하기. 내가 남미를 다녔던 저녁의 기억 중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 아프리카 책을 낼 출간을 할 때 굉장히 욕심났던 부분을 이제 처음 제가 책을 쓰게 되면서 사실 저의 욕심으로만 쓸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팠던 부분이 있어서 남미 책은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해보자, 좀 다른 책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좋은 출판사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작가겠죠. 나와 나의 느낌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사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작가라는 캐릭터를 준비를 할 때는 나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고민을 더 하게 됐고 그래서 또 특별한 애정이,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우수아이아는 뭐라 그러지? 특별히 요란하지도 않고 그치만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예요. 거기가 이제 핀델문도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세상의 이제 끝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그 도시 안에 품고 있는 깊은 느낌이 있어요. 세상의 끝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느낌. 네 명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오케이 김이 중심축이 되고요. 그 중심축이 게스트하우스에 떨어지면서 이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엮이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가요. 여행의 느낌도 있긴 하겠지만 그곳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서적인 구조를 관계성의 영화는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영화는 아주 많이 다르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언이라고 하고요. 지금 정은선, 저한테는 이제 PD님이신데 정은선 PD님과 이거를 영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 예, 이언입니다. 연마살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워블로거 추첨 착구나 혹은 버리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콘서트 겸 저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